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배우면 돈을 벌고 있거든 지금. 돈이 정말 잘 벌리는데 진짜 물반 계기반이야. 장이 나쁘다고요? 장 무지하게 좋은 장이에요. 종목으로 보면 무지하게 좋은 장이에요. 돈만 들이대면 돼. 물린 대형주 줄이고 새로운 테마주로 교체해라. 제목대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지수 예측하고 여러 가지 예측들을 많이 하지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이에요. 종목을 어떻게 포트폴리오에 담을 거냐.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수는 못 가도 종목은 잘 가고 있죠, 여러분. 이분 느낌 있어요? 자, 그럼 쓰세요. 지수는 못 가도 종목은 간다. 우선 봐야 되겠죠? 지수 못 가도 종목은 가요.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에요. 지수는 지금 1월 10일부터 계속 박스에 갇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왜 이래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희한하죠? 근데 종목들을 볼까요? 여러분에게 다 공개했던, 관심적으로 드렸던 게, 뭐, 아모레퍼시피도 있고, 이거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HMM도 있고, 어때요?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지수하고. 종목만 잡으면 되죠. 이런 것들은 벌써 8,000원대에서부터 지금 22,000원대니까 150% 이상 수익 났잖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 많이 산 종목들은 어때요? 손실 나고 있죠, 지금? 아마 지금 주린이들 재미가 없을 거예요. 빅포트도 신고 났어요. 종합지수는 이러고 있는데 종목들은 좋은 종목 어때요? 팜 시스템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팜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팜 시스템 공부를 해야만이 여러분의 계좌가 우상향하는 거예요. 팜 시스템은 뭐냐? 바로 우상향이다. 결국 종목이에요. 지수를 잡아먹는 종목이 못 간다고 내 계좌에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뭐 수익이 내기 위해서는 지수와 무관하게 종목은 약세장 강세장 할거 없이 종목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돈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지수 관련 종목들에 사람들을 다 물리게 하고 그판 세력들은 외려 다른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죠. 열받게 만들죠.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가가 또 그쪽으로 이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물리게 돼 있어요. 투자가들은 늘 따라다니다가 베리는 거죠. 여러분의 투자는 어떻습니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목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갈 길을 지켜야 돼요. 삼성전자 갈때 삼성전자 1월 11일부터 내 강의를 계속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얘는 쉬어야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몰빵치지 마라.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이사 가시고 또 융자받지 않고 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즐거울 거고요. 내 강의가 재밌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가만히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 종목을 잘 잡으면. 종목을 잘 잘못 잡으면 괴로운 거야. 종목을 잘못 잡고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면 가장 문제가 생겨. 이 주식이라는 게 참으로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주식하고 한 사람이 주식 안 하면 부부간의 관계도 나빠져. 돈을 잃으면 인간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살림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한테 웃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밥도 맛있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주식에 미치니까 내가 미쳐봐서 알잖아요. 여행도 안 가고 주식에 미치면은 애들과 같이 가족과 같이 외식도 못하고 오로지 주식에 미쳐 있는 거야. 한마디로 미친 놈들이야. 근데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어떻게 미쳐야 될까요 오늘? 그 제대로 미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요. 근데 제대로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돈 끊고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아이들이 또 얼마나 분위기가 상복합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맨날 우중충충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집구석이 온통 그게 주식이 마귀야. 주식은 잘 공부하면 여러분의 애를 부자 만들어주지만 주식을 공부하지 않고 주식을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요. 주식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식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주식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인성 교육이 나빠지냔 말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하라 이거야. 제대로 투자하고 제대로 배우면 돈을 벌고 있거든 지금. 돈이 정말 잘 벌리는데 진짜 물반 계기반이야 장이. 느낌이 와요? 장이 나쁘다고요? 장 무지하게 좋은 장이에요. 종목으로 보면 무지하게 좋은 장이에요. 돈만 들이대면 돼. 이게 88DB 우리 팜시스템 회원님의 계좌가 왔네. 이 신난다님 1분기 총 순이익이래니. 3,500 보셨네요.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여러분들 계좌가 흑자가 나야 돼요. 자, 그런데 1월부터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기아 쪽 이런 거 인기 종목을 사셨으면 지금 아마 많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면서 느낀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는요, 여러분이 아무 죄도 없는데 천하의 세계적인 반도체를 샀는데도 여러분이 손실 나잖아요. 바이오를 샀는데 손실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그러면 누구 생각을 가져야 돼요? 고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돈 벌고 있는 고수의 생각을 가져가는 방법은 돈 벌고 있는 고수 곁에 가서 고수들과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창호가 바둑 두는 걸 여러분 그대로 따라해서 두면 챔피언 돼요, 안 돼요? 그건 상안 줘요. 그죠? 그리고 이창호가 컨닝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바둑 대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컨닝고에서도 돈을 번다니까? 재밌지 않아요? 주식은 정말 신나는 사업이에요. 주식 챔피언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모두 사람들이 공짜 정보로 투자를 해요. 공짜 정보로 투자해서 거의 돈을 공짜로 날려요. 맞죠? 돈 날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돈 벌고 있는 고수를 찾아가지고 그 고수의 조언을 받았는지, 그 고수의 계좌 있는 대로 종목을 따라 샀는지, 여러분 본거 없잖아요. 들은 걸로만, 공짜 들은 거, 공짜 유튜브, 그리고 개미들끼리 주고받는 얘기에서 전부. 여러분이 발로 뛰셔야 돼요.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주식만이 유일하게 컨닝으로 챔피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챔피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이상하게 주식시장에만 오면 99% 인간들은 돈을 잃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생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격언 하나 만들었잖아요. 내 귀가 너의 적이다. 쓰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내 귀가 나의 적이다. 여러분의 계좌에 많이 나 있을 때 하면 여러분이 들은 게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관심조입니다. 첫 번째가 참이슬, 하이트진로네요. 하이트진로 얘기하고 조정 좀 했고, 그죠? 했지만 올라갔죠? 요즘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참이슬 마시고. 월봉 보니까 아주 짱짱 두개 올라오네. 하이트진로를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게 매출은 좋은데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죠? 예, 하이트진로가 세계에서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술이라네. 우리나라 술이 1등하고 3등을 하는데 1등이 하이트진로고 참이슬이고 3등이 2등이 뭐 보드카래나? 3등이 처음처럼 대단한 나라죠? 매출은 증가하는데 아마 모임이 없어서 아무래도 모임이 있어야 술을 막 권하죠, 막. 야, 너한잔 먹어 이러면서 모임이 있어야 매출이 더블로 올 텐데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매출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상위 보유자는 이제 이게 국민연금이 2대 지주야. 국민연금이 진로가 물론 진로홀딩스가 다 가지고 있고 뱅가드나 외국계 큰 펀드들도 좀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좀 관심종을 드린 종목이 빼노션이에요. 빼노션도 내가 아주 오래된, 쌀 때부터 여러분들 샀던 종목인데, 지금 빼노션이 어떻게 끝났나? 어제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세게 못 했네, 빼노션은. 그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2,000원대, 3,000원대 많이 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7,300원이라 많이 올라왔네요. 관심 종목입니다. 관심 종목이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21 이평선 근처에서 사야 되겠죠. 21 이평선이 이 빨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트 설정을 21 이평선으로 해보세요. 21 이평선에 조정해 줄 때가 좋죠. 펴노션 볼거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운업체예요. HMM이 좋아요. HMM도 원래 관심 종목이고 펴노션도 관심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좀 증가하고 있죠. 2001년부터는 좀 영업이익이 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고, 대주주는 하림이겠죠. 하림. 그래서 이제 이건 곡물, 사료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 나르는 컨테이너 에온즈죠. 근데 이 종목도 보면은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하림 지주예요. 2대 지주가 국민연금인데, 결국 국민연금이 좋은 회사들은 거의 많이 상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쭉쭉 훑고 나오는 세 번째가 이제 한국 조선해양이에요. 조선해양. 한국 조선해양이 옛날로 말하면 현대중공업이죠. 어이구, 어제 뭐 11%나 올랐네. 아, 인간 한11% 오른 거는 어떻게 관심적으로 주는 거야? 이 양선 크게 나면 좀 눌러주거든요.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지. 깎아달라고 해야겠지.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깎아줘. 이렇게 깎아달라고 해서 사야지. 따라가서 막 사면 안 됩니다. 자, 한국 조선해양을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인가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핥고 넘어가네 그냥. 지금까지 어려웠어요. 한국 조선해양은 어려웠는데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아무래도 늘그 실적은 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팔아먹을 때쯤 되면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실적이 좋다, 사이클이 좋다, 뭐 슈퍼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 그러면 팔아야 돼. 반도체 슈퍼 사이클 건데 별 먹을 게 없죠? 아니, 뭐, 시끄럽기만 하고 이 새끼들 먹을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수들의 계좌를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88TV, 고수들의 계좌를 많이 봐야 돼. 88TV에 여기 회원 참여 여기 가면 정말 고수님들이
자기들이 매매 일지를 쓰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고수들을 만나야죠. 그죠? 여기서 고수들을 만나서 이 고수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 뭐 알파고 분이 보면 현대, BH, 현대. 여기 여러분들은 아마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팜 시스템 하는 분들은. 상 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이렇게 막. 엄청 이 멋있는 종목들. 이런 거 보면 종목이 그냥 끝내주잖아요. 현대, BNG, 스틸, 우선주 막. 아, 그러네. 이 팜시스템만 가능해요. 이런 걸다 잘라먹었잖아. 다 들어왔네. 야, 이거 보세요. 팜시스템만 가능한 거야, 이런 게. 이 맛있는 시세. 정말 이런 시세는 없어요. 우선주가 우습다고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다 먹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팜시스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88TV 관심 종목방. 여기에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종목. 여기 그동안 아빠가 떴던 종목들 있죠? 이것들 검증해 보시라고. 인간 잘 맞나 안 맞나. 소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